누가 오시나 보다. 없어서는 안 될 존재고요. 옆에 있기만 해도 좀 든든한? 정말 친언니보다 더 친언니 같은 존재. 아까 쓰리 언니 또 오나요? 여기다. 아, 딱 이게 실루엣이 벌써 네, 어떤 그 노장 포스가 나고 또 아우라가 있네. 안 팀장님! 아이고! 또 이 시간을 다 내주시고 무슨 일이죠? 아이고. 박기량 치어리더. 치어리더계 원조 여신. 치어리더 중에서 제일 유명하신 분이라고 할 수 있죠. 좋아해서 일단. 아, 네. 네. 저희 짜장면 하나랑요. 네. 열혈 주꾸미 짜장면이랑 반반 새우랑. 네. 아, 두 개 주세요. 두 개요? 네. 낮부터 맥주 드시는 거예요? 가게별. 네, 가게별. 어? 나눠 먹으려고 했어요? 쏘리 쏘리. 잘 먹었다. 근데 치어리더 분들이 이렇게 주량들이 좀 다 있죠, 어느 정도? 네, 그래도 좀 잘 먹는 편인 것 같아요. 그래, 나 활동도 해 그러니까. 자, 일단 하나로 좀 먹을까? 힘들어서. 그래, 이럴 때 또 스트레스 풀고 그러는 거지 뭐. 맞아요. 이 소리 너무 좋아. 오케이. 한 잔 해볼까? 짠! 음료죠, 음료. 어우, 야. 이야. 너무 좋아. 아침 피로가 싹 가시네. 나 술이요? 여기요. 오. 오. 어, 침 고인다. 맛집이다, 여기. 맛있다. 언니 뭐만 하면 다 맛집이라고. 다 잘 드시죠? 다 너무 잘 먹어요. 먹어보겠습니다. 맛있다. 근데 이게 매운 거라고 시켰는데 조금 더 매웠으면 좋겠네. 아, 그래서 내가 오늘 가지고 온 게 있죠. 이걸 잠시만 이걸. 아니 매운데 또 더 매운 거를 먹고 싶어서 넣는 네. 거예요? 근데 매운 거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좀 챙겨가면서 먹으려고 하는 편이에요. 와, 핸드백에서 나온 것 중에서 가장 신박해. 이걸 팔아? 팔지. 이거 계란에 불닭 찍어 먹잖아. 진짜 맛있어. 근데 이거 이렇게 조금만 해도 좀 매콤하거든? 이게 또 중독성이 있구나. 근데 이게 진짜 나 다이어트 할 때 살 빠져 이렇게 먹으면? 그건 아니야. 더 부어. 뭐야. 근데 이제 이거지. 다이어트 할 때 닭가슴살이랑 계란이랑 막 닭가슴 소세지 이런 거 할 때 먹으면 심심하잖아. 그럴 때 이제 가끔 좀 찍어 먹어주잖아? 그럼 맛있어. 근데 진짜 맛있어. 그래. 그렇게 찍어 먹으면? 네. 속 안 쓰려요, 근데? 네, 저는 막 매운 걸 좋아하는데 매운 걸 먹으면 속 쓰리다는 느낌은 안 받아봤어요. 근데 이제 나중에 나이 먹으면 또 달라지나? 아, 그럼 나 달라. 속 아파지고. 그럼요. 화장실 힘들고. 먹어보겠습니다. 먹어봐. 이렇게 왜 먹는지 당최 이해가 안 되네. 라면? 그렇게 안 맵지, 솔직히 이 정도. 이 정도 맵진 않잖아. 불닭볶음면. 아니 근데 짜장면 집에서 이거 이렇게 먹을 거면 그냥 불닭볶음면 먹지. 왜 짜장면을 먹어요? 아니 이제 느끼하면은 느끼할까 봐 또.
술 먹고 매운 거 먹고 이건 졸려야 돼. 자, 지금 젊어서 그래. 젊어서 나중에 진짜 아프다고.